평소 과탄산소다 자주 사용하시나요? 과탄산소다는 베이킹소다보다 100배 강한 연기성을 가지고 있어 표백과 찌든 때 세척에 정말 효과적인 걸 알지만 그만큼 독한 성분이라 꼭 주의하며 사용해야 하는데요. 오늘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 치명적일 수 있는 과탄산소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주의사항을 준비해보았습니다. 특히 영상 후반에는 폭발할 수 있는 경우도 나와 끝까지 보신 뒤 안전하게 평생 활용해보세요. 과탄산소다의 효과를 알려주는 영상들은 많은데 실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첫 번째 주의사항에 앞서 과탄산소다는 pH 11 정도의 강한 연기성입니다. 이 과탄산소다가 물과 닿으면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세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이런 곳에 활용됩니다. 주방 배수구, 싱크대 청소할 때 주방 세제와 함께 섞은 뒤 찌든때나 기름때를 제거하거나 와이셔츠, 흰티에 묻어있는 누런때를 표백할 때 그리고 한 번씩 주방 후드에 찌든 기름때를 제거할 때도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강한 세정력으로 그만큼 조심히 다뤄야 하는데요. 보통 소분을 하거나 통에 담을 때 가루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때 미세 가루 입자가 날리게 됩니다. 특히 이 입자가 눈에 닿거나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에 염증이 생겨 폐렴과 호흡기 질환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또한 한번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몇 번씩 사용하 몇 년이 누적된다면 사소한 습관 하나로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사용 시에는 조심히 소분하고 환기를 시킨 뒤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. 두 번째 주의사항은 간혹 다른 세제와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특히 락스와 과탄산소다를 섞어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. 락스에 차염소산 나트륨이 과탄산소다와 반응하면 염소가스가 발생하고 이 염소가스에 오래 노출되면 후각을 상실하거나 폐호흡기에 정말 치명적입니다. 또한 밀폐된 용기에 이 두 개를 담아 섞는다면 활성산소가 순식간에 증가하여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압력으로 폭발할 때 내용물들이 눈이나 몸에 튈 수 있어 꼭 조심히 사용해주세요. 과탄산소다는 락스 나 구연산 등 다른 세제와는 같이 사용하지 않고 따로 사용해주세요. 세 번째 주의사항은 보관 방법입니다. 정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 유리병이나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덜어두는데요. 이때 간혹 음식 조미료들과 헷갈릴 수 있어 원래 담겨있는 지퍼백에 담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과일 세척할 때 베이킹소다를 꺼내야 되는데 투명 용기에 담아 실수로 과탄산소다를 꺼내 세척을 하여 자칫 잘못하면 강한 알칼리성 세제인 과탄산소다를 수량이라도 섭취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. 다행히 잘못 사용한 걸 미리 알고 먹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. 이렇게 잠깐 사이에 헷갈릴 수 있어 꼭 헷갈리지 않게 처음 담겨있는 패키지에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잘 사용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과탄산소다를 앞으로 안전하게 꼭 사용해보세요. 구독을 눌러주시면 똑똑한 생활 팁들을 매주 10개 이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놓치지 마세요. 시크릿 룸.